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역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만큼 오늘은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운명이 흔들릴지도 모를 오늘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정치적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그럴수록 검찰은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토방송은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이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촛불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등등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 출석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정권이다. 그래서 번데기 정권이다. 이러한 비판에 약간의 조롱이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할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 발언하지 말라, 흐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와 함께 최고위원들, 지자체장들, 지지자들 모두가 결집하는 오늘 성남 주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것 같은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그냥 혼자서 출석해야 어느 정도 여론도 공정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두 번째 신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켰던 예술단체와 손잡고 부적절한 풍자 그림 전시회를 하려다가 강제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나체로 그림을 그려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등장시키고 칼춤을 추는 그런 풍자화를 전시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지금 이걸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비방 목적은 안 된다라고 해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차례 정도 이걸 철수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예술단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광재 전 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있는데 그 사무처장이 강제 철거를 결단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들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라면서 이광재 전 의원, 이광재 사무처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심지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의 지하조직 거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주 간첩단에 이어서 창원, 진주, 전주에도 북한의 지하조직이 있다라는 게 국정원과 경찰이 파악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지령을 받고 서울에서 이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정년 연장 공론화 신호탄이 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 고용 법제화 상반기에 논의하겠다. 정년 연장 공론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윤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필요성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얘기를 공론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진통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수천 명의 지지자들까지 동행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누가 보면 북이 선양한 줄 알겠습니다. 거울 좀 보십시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 사람이 보일 겁니다.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빼고 있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70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총 출동 전망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야권의 지도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겠다.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당 차원의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반대 여론도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이 흔들려서 번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역시 민생보다 방탄에 전념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단기 필마 임해야 동정 여론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여론도 당 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고한 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28일 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나올 때부터 충분히 그렸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고 네.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의 내용,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장동이 먼저 올지 뭐 성남FC 의혹이 먼저 올지는 그건 뭐 예상을 못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 그 소환을 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됐고요. 그 소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배지. 네. 그다음에 당대표였을 것이고 당대표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뭐 성남시장 그 했을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네. 민주당 대표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뭐 꼭 친명계가 아니더라도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초 계획 이대로 지금 그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당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입장을 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성남FC 이 사건 이제 일단락되면 그다음에 뭐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남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 해서 올 1년 내내 아마 검찰 그 출두를 여러 차례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는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아마 이래저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분리론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것이 오로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을 이용해서 피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맡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리고 당내가 친문 반문으로 나누어지고 결국 분당 위기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 후유증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한 것이지 결코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네. 오늘 출동 뭐 출마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당 차원의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이 네. 동료 의원이 출석하는데 가서
근데 힘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관례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출석을 하니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정말로 한 개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다라고 거의 우리가 국민적으로 동의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성남FC의 그 광고비 이것은 이제 여기서 후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광고비 모금을 사실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안 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공무원들과 연관된 일종의 권유를 가지고 강압이었다, 강압이었다, 대가성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인식들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 일각에는 좀 깔려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임해고 오라라고 하는 정치인 개개인 차원의 응원이지 당 차원의 어떤 이런 그 뭐 움직임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요. 본인이 당을 이야기하려면 지난번 당이 어려울 때 서울시장 출마하든지 했었어야죠. 어려울 땐 피하고 당이 어려울 때 오히려 당 내부에 총질을 하는 이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일단 복경 대변인께서는 복경 위원장께서는 뭐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개별인지 단체 행동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다라고 당 대변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산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환 대통령 최고위원들 전부 다 가신다고요. 대표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만류하는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개딸들이 모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성남 지청에서 집결하자고 난립니다. 이 대표는 좌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총구는 밖으로 향하라, 단결만이 살 길이다 라는 실시간 댓글을 달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에 바쁩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사입니다. 자,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뭐 조금 만류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이 대표가 이런 상황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이 대표, 검찰 수석 하루 전날인 어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출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어떤 입장 좀 밝히실까요? 입장을 밝히실 거죠? 대변인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자,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을 향해서 뭐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댓글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수 TV 성수대로 유튜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겨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아이디로 모두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총구는 바깥으로, 안으로 총구를 돌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슈퍼챗, 좀 돈을 지원해줘라, 한 번씩 쏴주십시오. 격려의 의미로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에서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웅 의원님, 뭐 이 대표 행동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태웅 의원께서는. 뭐 저도 저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고 2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는 저 부문을 보면 거기는 뭐 국우 성향의 유튜버들도 있고 또 지나치게 국자적인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저 당 대표와 같이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저 어느 한 유튜버에 가서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건 전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일 반대하는 게 뭡니까? 팬덤 정치를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정치가 더 선진국 문화로 다가가고 있는데 전 당 대표로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정미경 의원께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아니 이재명 대표요. 이 내용 잘 모르고 이렇게 딱 듣잖아요. 뉴스를.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국민을 구했습니까? 아니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지금 뇌물 사건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분이 지금 저게 뭔가 그러니까 상식에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감정하고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조국 전 장관 때 그 시절에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식에 너무 멀어져 가니까 결국은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나왔을 때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뻔데기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뭐 뻔뻔하고 뭐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걸 본인이 자꾸 본인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상식에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수사로 자기가 조사를 받는 이 상황 이후는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다 같이 가자 이러지 당당하면 혼자 가지 왜 다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구속될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이런 행보, 오늘 아침 신문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라. 그리고 검찰 역시 편파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동행 부적절하다. 방탄 국회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사안은 민주당 대표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장 시절 그 일로 당대표가 되기 전에 발생해서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도 왜 자꾸 민주당을 함께 가자 그럴까 걸고 넘어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안을 당의 문제로 끌어안은 이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제기된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남 의혹 등 줄줄이 남아있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당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재현 위원장님. 예. 일단 1월 임시국회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구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소가 될 때를 좀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고 정상적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그니까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가 다른 것 제쳐두고 이재명 죽이기 하지 말고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 잡자 경제 살리자 이게 정상인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시면은 논평이에요. 하루에 한두 건이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이렇게 범죄 집단화시켜서 이런 논평이 나가다 보니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이 아니고 상대성 논리에 의해서 이거는 여야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쟁까지 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도 임시국회가 예를 들어 과거에도 안 열렸다가 올해만 열리면 저런 방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과거 계속적으로 경제라든지 뭐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임시국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리고 방탄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 앞서 말씀했지만 앵커께서도 사상 초유의 이제 대표가 나갔다고 하듯이 방탄이라고 하면 수사를 안 받는 게 방탄인 것인데 본인이 당당하게 나간 게 본질인 것이고 뭐 함께 가거나 아니면 당이 도와주거나 이 부분은 부차적이다.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의 문제를 너무나 여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답지 않게 정쟁으로 끌고 간 결과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경제를 못 살리면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 기다리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이죠. 네. 글쎄, 근데 뭐 이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만약에 이런 식의 수사를 받으면 전부 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 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유치해놓고 거기에 특혜를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특혜의 대가로서 후원금이라는 걸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어떤 뭐 FC 이 축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금 받은 지자체장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사람들처럼 그냥 후원금만 받았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3자 뇌물대를 구성하는 요건상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그 토대로 유출을 해볼 때 너무나 명확한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제일 잘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해요. 어찌 보면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이재명 대표는 가서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측하기에는 뚜렷하게 그 뭐 논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자기 주장만 하고 검찰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아마 그런 상황,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처리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이죠.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또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도 많이 준비했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첫 소환했습니다. 두 번째 소환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강도 조사가 예고되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 기업들을 통해서 공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후원금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이고 모금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의 역할도 조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환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 자, 아래쪽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부장 유민종 부장이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고 3부가 준비한 이 대표 소환 조사 질문지는 수십 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성남FC 운영과 후원금 모금 방식, 모금 관여 정도 그리고 후원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의 관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모금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실장의 역할과 보고체계도 조사 대상에 있다. 조사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한 차례 소환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야당 대표를 두 번, 세 번 부를 수는 없겠죠. 같은 혐의로. 그래서 한 번 불러서 장시간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조사에서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를 직접 투입할 전망인데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검사입니다. 사법연수원 36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공정위 파견 근무 경험이 있으며 삼성 이재용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했던 기업 수사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검사, 부장검사를 직접 대장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조사에 직접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이재명 당 대표니까요, 야당 대표니까 거기에 걸맞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장검사 투입해서 그 조사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의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수사 실력이 더 많고 더 낮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예의상. 예의상. 예, 예의상 부장검사를. 당 대표에 대한 예우상. 그렇죠. 예, 예의상 그 조사를 부장이 직접 담당하게끔 한 것 같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미 증거는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공범으로 되어 있는 두산건설 측.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담당 공무원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사람이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보통 그 이 기업들 사건이요. 기업들은 많이 못 버팁니다. 그냥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요. 다 그냥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 토해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 이재명 대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단은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질문을 하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다 부인. 묵비권, 뭐, 묵비권 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왜냐? 이미 진술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공범들 간에 그다음에 증거도 많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요. 네. 성남FC 사건은 명시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사건 중에서도 가장 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두산 측에서 그 성남시에다가 서류를 공문, 그걸 공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보냈는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진다? 네. 복경 대표인데. 제3자 뇌물 그러면 어떤 금전적 이익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오는 것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해서 추구하는 뭐 이런 건데 그분들이 성남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성남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기 위해서 애쓴 것.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박근혜 푼의, 잠깐만 단 한 푼의 금전적 이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아니 법원에서 단 한 푼의 금전적 이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제3자 뇌물이다? 성남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시장을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 못 봤기 때문에 저희 전현직 그 단체장 100여 명이 함께 성명서를 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 두산 같은 경우에도 10%의 땅을 받고 5% 뭐가량 해당되는 금전적인 어떤 것을 광고비로 이렇게 터내서 그 기여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위원들이 다 도시기획위원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을 비틀면 기업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 뭐 4년도 넘게 남았으니까 말 드려야지요.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배임과 횡령 뭐 이 속에서 늘 불안에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털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하는 대로 맞춰주자라는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놓고 마치 기소가 유죄인 것 마냥 떠들어낼 텐데 저는 우리 저 합리적인 이제 그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정치 재판인지 정치 수사인지 저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네. 성남FC 건을 제3자 뇌물로 기소하는 것 저는 사례도 보지 못했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적극 행정, 시도지사의 적극 행정, 단체장들의 적극 행정,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 행정이었고요. 통치였고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어요. 판사가 누구이든 검사가 누구이든 이미 판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과 그때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공정하다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이익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익은 성남 시민과 그 이익을 나눈 겁니다. 자, 차원이 달라요. 시민에게 이익이 갔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3자 뇌물을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에는 누구에게 이익이 갔냐는 것도 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됐느냐 그 과정을 법원에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 따르면 또 보도에 따르면 그 성남FC의 후원금 일종의 광고비 이런 것들이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뭐 일정 금액이 돌아갔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또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면 반드시 성남 시민에게만 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잠깐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 지청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수사하겠다고 소환한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야말로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고발 고소 사건들입니다. 양식을 가진 검찰이라면 각하해서 마땅한 사안들입니다. 저에게 부과된 혐의가 10건입니다. 검토 결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양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검찰 판단 계속 틀렸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검찰이 잘 판단하겠지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뭐 구속영장에 청구될 것이다, 뭐 불구속 상태더라도 기소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이재명 대표의 중범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속하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현직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구속시켰던 사람이 민주당 아닙니까? 야당 대표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네요, 그분은요. 자, 검찰 조사 후의 시나리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검찰 조사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른 사건, 대장동이라든지 뭐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함께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따져볼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청구될까요? 바로 구속 청구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법원에서 그 국회에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탄으로 임시 국회를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불체포 특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체포 동의서가 가야 되는데요. 그 체포 동의서가 갔을 때 그 지금의 민주당 방탄 민주당은 그 부결시키겠죠. 그러면 검찰은 그 다음은 또 뭘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건을 또 조사할 겁니다. 그럼 다른 사건 그 조사하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건 한 건당 조사하고 출석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영장 또 청구합니다.
그럼 또 국회에서 민주당은 또 부결하겠죠. 그럼 또 그 다음 사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금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과연 통과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왜 방탄국회라고 하는가 하면 뭐 지난 시기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또 휴일같이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여유가 없이 국회를 지금 열자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탄국회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도 이게 통과되겠냐 말겠냐 이건데 민주당은 철저히 막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제 결의 저 안이 나왔을 때 결국은 민주당이 이걸 통과 안 시키거든요. 네.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인데 이 혐의라는 이 것을 정당과 사법부 간의 싸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연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설사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여도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이걸 막아놨을 겁니다. 국회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말 저도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말처럼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5년 전 예년에 그리고 뭐 이렇게 도피할 우려가 있습니까? 그 구속영장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더 하나 더 나가자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2015년입니다. 2014년에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 지사로 재선이 되고 나서 곽선우 대표라는 이분이 성남 FC의 대표가 되었는데 이때 두산 20년간 땅에 이제 버려둔 땅을 용적률해서 MOU를 맺어요. 그리고 곽선우 대표가 2016년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영입이 됩니다. 이런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성공 신화라고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자면 곽선우 대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불법성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해야죠. 본인이 성공 신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게 구속영장이 되면 아마 안철수 대표도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성공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범죄의 공범을 영입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구속영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속은 피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소 이후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향후 기소가 될 경우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규정한 그 당헌 80조 그걸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은 이미 결론 내렸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은 불을 붙게 될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멀쩡한 당대표도 비대위원회를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만약에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이라도 나오고 기소가 된다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박영선 전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장동 소식을 또 저희가 좀 짚어봐 드릴 텐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 사이에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돈 거래로 인해서 한겨레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더 큰 논란 번지기 전에 한겨레신문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9억 원 돈 거래했다는 그 간부는 지금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가 됐고 한겨레신문 사장도 물러나겠다. 그래서 전무, 편집인, 편집국장 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한겨레신문은 9일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해서 전무, 편집인, 편집국장의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사위원회에서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취재 보도 준칙, 이해 충돌, 회피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의혹들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병 위원님. 사실은 저게 그 의혹을 명확하게 풀고 나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장이나 뭐 전무나 편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지휘 책임 뭐 이런 걸 져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9억 돈 거래에 대한 편집국 간부의 그 해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해명을 보면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막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자 그리고 저게 오간 게 수표로 오갔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수표로 오갔을 때 나중에 계좌 추적 같은 걸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주 불법적인 일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표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에서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뭐 취재 준칙이나 이런 거에 위반된다 또는 이해 충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진상 규명이 먼저겠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고 해고를 시켰다고 해서 또 적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저 한겨레 편집국 간부가 무슨 일로 김만배 씨와 9억 돈 거래를 했는가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진상규명 얘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뭐 한겨레신문에서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외부인을 포함시켜서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해야 될지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여러 부적절한 행동들이 계속 언론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상품권을 받아간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들 관리한다면서 명절 때 상품권 3,200만 원어치를 챙겨갔다. 뭐 보도에 따라서는 최대 4천만 원까지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서 20년 사이 남욱 정영학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 기자 선후배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욱 정영학 씨에게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겨갔다. 매년 명절 때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2016년, 18년 사이 설 추석 때마다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정영학 회계사는 16년부터 20년 사이 총 2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뭐 어떤 불리한 기사, 대장동과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상품권을 준비하고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지금 일단 드러났고 그리고 앞서 뭐 9억 원도 나왔고요. 뭐 9천만 원, 1억 원 뭐 이런 얘기 나온 걸로 보니까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김만배 씨가 언론사 인수를 시도했다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냥 본인이 언론사를 차리려 했다, 인수하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회장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안치려 했다는 것도 보도에 실려 있습니다. 자, 권 전 대법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 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뭐 어떤 그 의견서를 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 씨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 A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A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법률 문화 사업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란 생각에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까지 인수하려 했다? 복기양 대변인 어떻습니까? 언론사까지 인수하려 했다. 김만배 씨가 법조계 기자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마당발이다. 이런 소문이 이미 나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를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본인 기자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나중까지 생각하면 언론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해볼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 전체에 대한 욕을 먹이는 계기가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의 한 간부가 9억가량을 빌렸다. 이것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게 받을 것 같았으면 현금으로 받지 뭐 수표로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그 금품을 도움받았다. 빌렸든 받았든 간에 그 자체가 저는 기자로서의 자기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고 한겨레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 진보와 공정언론, 정도언론을 추구했던 이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렇게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천만 원, 1억 받은 보수 언론 또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성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김만배를 이렇게 공격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김만배가 갖고 있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이런 그 검찰의 어떤 그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썰이 아닌 구체적인 걸 가지고 또 일종의 도덕적 지탄이 아닌 수사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천화동인 1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김만배 씨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됐는데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을 넘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줄기차게 본인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2025년에 넘기려고 했다는 진술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2017년에서 18년, 2015년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 네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동규 네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인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 측 변호인은 아는 바 없다.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 아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2025년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2025년인 겁니까? 글쎄 저게 대장동의 지분이 확정된 게 2015년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020년쯤에 대장동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은 대략 한
그 지금 현재도 대장동이 완벽하게 그 분양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2025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법적 리스크까지가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할 때 그게 2025년으로 계산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김만배 씨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가 저거를 뭐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광 회계사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때쯤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천화동인 1호에 있는 700억 그중에 공통경비 빼면 뭐 한 428억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돈인데 실제 정영광 녹취록에 보면 그거를 유동규 등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요. 김만배 씨가. 그런 걸 보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넘기는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2025년은 아마 전체적인 수익이 다 들어오고 배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을 얘기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짐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성남시청 출석까지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이 시각 기자의 중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성남시청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시청 앞은 다소 평온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 취재 기자들도 곳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도 앞서 지청 앞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 그 즉시 성남지청 현장을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등장 모습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 전시회가 열려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어제 아주 비슷한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자, 어떤 사진들이 전시되려고 했었길래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사진 몇 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굿바이 전 그림들을 봤더니 이런 것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김건희 여사 얼굴을 걸어놓고 나체 사진 그리고 칼춤을 춘다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술을 많이 먹는다 술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다소 많이 풀어진 모습으로 사진을 그려놓고 왼손에는 소주병 오른손에는 신발을 들고 있고 그 옆에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데 강아지에 검정색 뿔테를 씌워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사진도 전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영화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다들 잘 아시죠? 그걸 패러디한 건데요. 해먹을 결심, 대통령실과 사저공사 수의 계약을 해먹을 결심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붙여놨습니다. 태용 의원님, 이게 만약에 국회 전시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저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을 놓고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어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펴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국회라는 이 특성을 좀 봐야 됩니다. 국회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비판도 하는 이런 자리인과 동시에 또 네.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과 국회가 때로는 협치도 하면서 가야 될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는 다단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사무처장이 그 국회법을 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의지를 꺾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 만화, 저 그림 자체는 그들이 아무 데서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보면 제가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시를 좀 간단히 들게요. 최근에 영국에서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뭐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근데 지하철이라는 게 공공장소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드나드는 지하철에서 성인들이 어떻게 바지를 벗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걸 멈춰달라라고 했지만 공공장소지만 그런 행위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지 벗고 국회 출입운동 행사 이게 허용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또 국회는 국회들대로의 입법기관으로서 또 행정력 기관과 협력해야 할 장소이고 해서 국회의 사명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체 그런 시위라든가 저렇게 바지 벗고 들어가는 건 제한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예술인의 의지를 꺾었다 뭐 강제 철거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세 가지 그림 외에도 80점 정도가 전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훨씬 더 보여드리기 어렵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민망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최대한 점잖은 걸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 휘두르는 것,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론사를 폭파시키는 그림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지금 이 그림을 전시하는 게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국회 내규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규를 근거로 이걸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 출신인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그 목소리는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거되긴 했는데 위원회 관에서 뭐 전시회가 하나 예정됐다고 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뭐 부적절한 것이죠. 오늘 새벽 2시에 국회 사무처가 폭력적으로 작품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오늘 전시회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라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습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전시회는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재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전시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3년, 4년 전에 계속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풍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풍자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게 인격 모독,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그게 가짜뉴스로 판명돼서 국민들이 더 갈등하고 더 나가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성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사진도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풍자라고 판단한다면 국민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최대한 점잖은 걸 추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제 그 풍자를 뛰어넘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 부분은 풍자가 아니라 인격 모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이 왜 3개월 전인가요? 고등학생이 설국 열차를 패러디해서 성렬 열차 했었던 그 작품까지도 수상을 배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국민들이 평가하기 전에 본인들이 재단해서 이거는 풍자가 아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치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 내지는 예술 작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이거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로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정치 행위를 할 때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 예술인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또 국민을 또 이렇게 속이는 그 하나의 그냥 단어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사진들을 걸 때도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스스로 좀 자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그 수준입니다.
저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아까 윤미향 의원 말대로 정말 이게 뭐 예술인의 뭐가 되려면 그러면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시회 하면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 누구를 비방했느냐, 모욕을 줬느냐 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별개로 있겠지만 뭐 국회 사무처가 그렇다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를 가서 철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사무처는 국회 사무처에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에 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그림 같은 걸 전시해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 그 내부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전시할 것이 아니고 네.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가서 전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왜 더러운 잠이라고 해서 했던 그 그림도 그 전시를 알선했던 표창원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그런 그 과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해가면서 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회 내의 내규에 따라서 철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려면 같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럼 민주당끼리 따져야 되는 거죠. 자, 6년 전 그 풍자 사진 그림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때 당시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정당에서도 인정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왜 계속 그 그림을 그려놨는 거야? 이거는 맹백한 성희롱입니다. 제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면 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반성 좀 해. 아. 자, 저런 일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귀가 되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비방이냐 풍자냐. 어디까지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풍자일까요? 예술이냐 아니냐. 예술가가 하면 다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을 정치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않게끔 어떻게 제대로 표현하느냐인데 이 사고의 어떤 한계를 규정한다 우리 사회가라고 하면 사실 예술적인 표현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평가받는 것은 예술이 아닌 걸 가지고 예술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술가와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주선을 해서 그런 전시장을 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비판받을 거예요. 결국은 평가는 역사와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 시대에 사는 그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현재 제가 볼 때 다른 건 못 봤으니까 나와 있는 세 개의 그림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네. 언론사 폭파한다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MBC나 특정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압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것도 풍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정말 더러운 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더러운 잠 같은 경우에는 자칫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표창원 씨가 당내 징계를 받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 영역에 있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그림이나 예술로 하는 것 이것을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저는 좀 우리가 좀 토론하는 과정이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냐 비방이냐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있었던 해프닝까지 좀 살펴봤고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모습입니다. 자, 경찰들은 지금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900명을 배치해서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사고 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를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무대를 만들어서 또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모습도 방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 도로 상황과 조금 달리 그래도 조금은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고 지금 10시 19분 50초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10분쯤 있으면, 잠시 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 이례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도 상당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기업인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이미 수사를 완료하고 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한 증거를 또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수사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지난해 9월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상황이요. 성남지청 그 청사 바로 앞에는 이제 주로 기자들, 언론계 인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지청 앞에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지금 저 보이는 것처럼 구속하라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서도 원래 집회 신고하는 거 보면 800명 정도를 신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1500명 정도가 집회 신고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이상의 숫자가 모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저렇게 900명씩이나 동원해서 이제 그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그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불상사를 지금 막기 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활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금 조사를 받으러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성남지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정문 바깥에서 지금 차량에서 내렸는데 100m 정도 도보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카메라가 지청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많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기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정문 밖에서 내려서 지금 100m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자들에 쌓여서 둘러싸여서 지금 제속도로 지청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성남 지청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천천히 성남지청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카메라들이 지금 머리 위로 올라가고 뭔가 좀 소란스러운 걸로 봐서는 지금 저희 TV조선 카메라가 있는 곳까지 최대한 이재명 대표가 접근한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까지도 아마 저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 카메라 그리고 사진 기자들, 현장의 취재 기자들, 유튜버들, 지지자들, 경찰들, 그리고 당 관계자들, 그리고 의원들, 또 지자체장들, 지도부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2,500여 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천히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지금 성남지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입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점점 뒤로 밀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곧 바로 뭐 10m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4년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재명 대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 도착했고 10시 30분 출석 예정이었는데 한 10분 정도 전에 10시 20분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문 밖 100m 지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제속도로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와 수많은 의원, 친 이재명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장들, 지지자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속도로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 그래서 지금 조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당 인사 수십 명과 동행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 1,500명에 둘러싸여서 지금 힘들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 병력들이 뒤로 많이 물러나 있고 그리고 카메라 기자들 지금 뭐 삼각대도 동원하고 또 유튜브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곧 이재명 대표가 저희 TV조선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점점 더 상황이 이제 급박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대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왕복 12차로 도로 사이에 두고 지금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나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한번 모습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기자들도 지금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는 그런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표가 지금 걸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주변의 어떤 분위기,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를 통해서 이 대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표가 지금 약간 측면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인데 복경 대변인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곧 아마 입장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까? 탈탈 털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당당하게 받고 오겠다.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어라. 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길게 하진 않을까요? 예, 저는 길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길게 얘기해서 네. 또 말 한마디 한마디의 해석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또 반복되다 보면 별로 얻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검찰의 행위가 얼마나 정치 보복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네. 이런 행위에서 보듯이 검찰이 정치의 최선두에 서 있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수사를 받았던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다. 무려 한 7, 8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야당 대표가 되어서 야당의 차기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 싹을 자르기 위한 탄압 아니냐라는 해석이 야권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보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미경 의원께서 어떻게 좀 아니 사실 이건 토착 비리고 그냥 개인 비리잖아요. 시장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마치 본인이 무슨 투사가 된 것처럼 그다음에 무슨 뭐 독재 정권에 맞서서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뭐 외쳐서 싸웠던 사람이냐 아니면 뭐 국가를 구한 것이냐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네. 그 혼자서 갈 거고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막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일보 사설 보면은 다른 입장 밝히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는데 뭐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기에서 사과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해로 죄를 시인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과할 이유는 수사 결과 나온 이후에 했고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예술인 또 정치인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저런 식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검찰은 이야기하는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이상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추운 날씨에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모든 에너지가 저기 투입되는 저기 소환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면 조사 이후에 바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혹은 네. 저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망신 주기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검찰이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무능을 넘어서 정치 검찰로 가는 하나의 행태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한 장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청사 정문 부근에 내려서 지금 100m가량 도보로 어렵게 이동을 했고요. 지금 현장 모습 보니까 김태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이해식 의원, 김의겸 의원, 박찬대 의원, 뭐 고민정 의원 대부분 지도부들이 다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급대가 지나가면서 약간 길을 터주면서 양쪽으로 지금 지도부와 또 의원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표가 아래쪽에서 걸어 올라오면서 아마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10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대거 대동해서 이 대표가 왔고 그런 이 대표를 보고 지지자들은 이재명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30분에 도착을 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10분 전에 이 대표가 성남시청의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 30분이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곧 아마 입장 짧은 소회인지 아니면 긴 일장 연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성남지청까지 올라오면서 지지자들과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눴다는 지금 내용들이 자막으로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자신을 위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몰려와준 지지자들에게 어떤 악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대표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표가 어디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 분들께서는 짧은 소회 정도 간단한 메시지 정도 남기고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긴 말을 해봐야 그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할 것이다. 다만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과는 자칫 이 FC 성남 후원금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용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10시 20분쯤에 그 앞 성남시청 앞에서 내려서 불과 한 100m 정도를 걸어 올라오는데 지금 시간이 10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훌쩍 지났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 보면 이제 지지자들의 뭐 악수 공세 뭐 이런 데 이제 일일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힘을 받아야 되겠다.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저거는 따지고 보면 사실 법률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재명 연호하고 마치 선거 유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이 없느냐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런 그 저런 어떤 외형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의 논리를 논박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너무 그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 위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그 성남지청 정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 그 포토라인은 이제 기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성남지청 그 현관 입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네. 지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옆에 정청래 의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애워싸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지금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착용하고 왔겠습니다만 박범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전용기 의원 정말 많은 의원들이 왔네요. 강선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김승원 의원의 모습도 방금 스쳐 지나갔는데 김병우 의원의 모습도 살짝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이재명 대표 앞에 기다리고 있던 카메라 기자들 마이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도 정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대장동에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좀 떼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 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쉣. 쉬어라.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원 유서대필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시죠. 네. 경찰이 무혐의 송치, 무혐의 종결 지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라로 뻔뻔하게 네. 맨날 무혐의 입증에 자신하시는 건가요? 자, 수사 잘 받으시고 국립호텔 10년 자, 공짜 받으시고 자, 잠시만요. 거기에 서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한 1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짧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아주 길게 A4 용지 한 5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자신의 입장문을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단 소환은 정치 검찰의 함정이고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일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검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기소다.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쭉 열거됐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처음에 예상했듯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박을 할 것이냐 이제 저희가 충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거는 이제 검찰이 지금 들어가면 이제 검찰이 각종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게 이런저런 대가성이 있었다 하는 걸 검찰이 들이밀 거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조사를 받고 조사를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는 검찰이 저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저는 뭐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봅니다. 본인도 뭐 검찰과 의견을 좁힐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진실을 얘기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경 대변인도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을 드린 게 성남FC 관련해서 제 입장은 이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게 할 것은 방어하는 것이고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행위는 다 예상된다.
지금 나를 소화하는 것도 정치적 쇼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은 법정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사실 드도부터 못한 이런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명칭된 사건이라 결론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소된다는 데는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동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소식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렸고 내일은 또 검찰 소환 이후에 어떤 수사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uck in your way since we were kids, it was like